성경은 이 땅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.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신이신 예수님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는 자는 그분 부활할 때 부활이 된 거고 그분 죽을 때 죽는 거고 그분 천국하실 때 그분 천국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. 오늘 또 세상 사기꾼 깨쟁이 야곱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래다래하게 많습니다. 교활한 화살이 심장에 꽂히면 타협하고 맙니다. 돈 없이요, 안 돼요, 힘들어요. 여러분,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드렸겠습니까? 주님이 너대 장사 지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. 드린 거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팔에 떨어지는 향유를 자기 긴 머리를 불러서 냄새나는 발가락을 닦아드리면서 그냥 닦을 수가 없으니까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두 떨어지는데 이것이 나드 향이냐 마리아의 눈물의 향이냐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창녀로 생활했던 것을 청산해 주셨습니다. 창녀라는 게 뭡니까? 돈을 벌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창녀의 삶입니다. 내 몸을 아무데나 맡기는 것이 창녀의 삶입니다. 오늘은 마귀에다가 내일은 귀신에다가 모레는 사탄에다가 글피는 떼몬에다가 마구마구 잡이로 맡기고 기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다 나간 줄 믿습니다.